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아, 오늘 우리나라 야생화 중에서 1급 중에 1급 1급 보호종인, 그러니까 나라에서 관리하는 보호종입니다. 아, 희귀종인 광릉요광꽃을 보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몇 해 전에 심산행을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군락지인데요. 제가 광릉유광꽃 군락지를 많이 하는데 뭐 30포기 뭐 20포기 군락지 몇 군데 알고 있었는데, 이곳은 거의 90포기에 가까운 대형 군락지입니다. 대형 군락지. 그래서 해마다 왔는데 작년에는 제가 못 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만에 지금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사람들 발자국이, 와, 저기 있네, 저기. 와, 이 앞에 있죠, 이 앞에. 이 앞에 보이는 거, 이 앞에 보이는 거. 야, 다 광릉유광꽃입니다. 와, 와. 아, 오늘 기가 막히게, 올해 기가 막히게 개화가 됐습니다. 아, 더 포기수가 더 늘어났는지 어쨌는지 제가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쁜. 와, 와, 보십시오. 이게 오리지널 자연산 광릉요광꽃입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매해 볼 때마다 아주 진짜 황홀합니다. 황홀합니다. 와,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2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피어있는 놈이 있고 안 핀 놈이 있었는데, 올해는 죄다 개화가 됐습니다. 개화가 안 된 것들은 새끼들입니다. 새끼들입니다. 야, 여기도 이렇게. 와, 장관입니다, 장관. 아, 이 앞에도 있고요. 이 앞에도 있고. 아주,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90포기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 아무튼 뭐라고 할까요? 10만이들인지 또 이쪽 그 광릉유광꽃 있다는 그 것을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셔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소라 했는데, 이곳에서 촬영을 해서, 아무튼, 뭐, 그분들도 야생화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있으니까요. 전국적으로. 아, 저기 있습니다. 저기. 저기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아, 와, 이거는, 여기는 유광꽃이 이렇게, 오, 다 져가네요. 아이고, 올해가 개화가 빨랐나 봅니다. 아, 올해 봄이 빠르다 해야 되지만, 여기도 벌써 찢겨져 나갔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아, 광릉유광꽃 1급 보호종입니다. 1급 보호종. 우리나라 식물 중에서 최고인 등급 1등급이 광릉유광꽃이 되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아, 여기까지 해서
광릉 요원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여기 있는 광릉 요원꽃이 첼로 위에 있는 광릉꽃입니다. 보십시오. 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광릉 요광꽃은 요광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옛날 시골집에서 쓰던 그 요광 있지 않습니까? 요광 할머니들이 쓰시던 그 요광을 닮았다고 해서 요광꽃입니다. 예, 난과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영상 자막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이게 광릉 요광꽃은 경기도 남양주 광릉숲 있지 않습니까? 국립수목원 거기에서 처음 발견돼서 광릉 요광꽃이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이맘때쯤 광릉수목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아,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꽃을 피우지 못한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예. 아까 저 위에까지 올라왔고요. 올라가서 확인했고요. 여기는 총 6군데로 나눠져서 이렇게 광릉 유광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개수를 일일이 세어봤거든요. 그동안에, 저 2년 만에 온 거니까, 그때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한 88포기에서 92포기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2년이 지났으니까 새끼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더 불어났어야 되는데, 외려 제가 잘못 카운트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6군데를 다 확인한 결과 80포기밖에 안 됩니다. 플러스만 한다고 해도 제가 두세 포기를 뭐안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82, 3폭이 된다고 해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오다 가다 사람들이 캐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도 있고요. 아까 다 설명해 드렸죠.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뭐 심산에 왔다가 또 심산에 하다가 사람들이 또 캐갈 수도 있고요. 이 광릉요광꽃 아시는 분들이. 아무튼 이렇게 오다가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없어집니다. 너무 이쁜 꽃입니다. 진짜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진짜 야생화입니다. 우리나라 식물 중 모든 식물을 통틀어서 1급 중에 1급 보호종입니다. 국가가 보호하는 진짜 이쁜 야생화입니다. 전국에 얼마 없습니다. 개체수가 얼마 없습니다. 너무 이쁘죠? 진짜 언제 봐도 너무 이쁩니다. 진짜 이쁩니다. 가만히 보면 진짜 유광을 닮았습니다. 유광. 그래서 광릉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광릉과 또 요광을 닮았다고 해서 요광. 그래서 광릉 요광꽃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 이런 꽃은 어디 가서 봅니까? 이거 자연 야생화를. 이제 이런 거는 뭐 광릉 국립수목원이나 이런 또큰 수목원 가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키우는 게 아니라 야생화입니다. 야생화. 예, 자연 야생화입니다. 여기까지 담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5월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